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포틀랜드. 인구 65만 명의 소도시인 이곳은 미국에서도 지역색이 강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활발한 아웃도어 활동은 포틀랜드를 미국 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었죠. 특히 1964년 포틀랜드 태생의 필 라이트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를 설립하고 성장시킨 도시로 유명합니다. 아웃도어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포틀랜드 도심 내에 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과 숲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도시 내에서도 이렇게 아웃도어를 즐길 수가 있고요. 1시간 내에 해발 3,427m의 후드산이 있습니다. 후드산에는 만년설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스키를 항상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1시간 거리 내에 그 태평양 바다를 면해 있는 그런 해안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이크타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 중 하나인데, 다른, 미국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가 포틀랜드고요. 포틀랜드의 지역 문화를 자양분으로 성장한 회사, 그 영향력은 다시 도시에 이어졌습니다. 스포츠 회사는 공유 자전거를 만들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곳곳에 정거장만 100여 개, 약 1,000대의 오렌지색 자전거가 시내를 누빕니다. 한 달 이용료는 12달러, 14,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높은 자전거 이용료래 여기에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더해지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약 11억 달러,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의 제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비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원료를 제거하는 컨시더드 공업을 도입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는데요. 지역을 위한 스포츠 회사의 여러 활동은 포틀랜드를 더욱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활동하면서 포틀랜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죠. 포틀랜드의 업과 타운은 가치를 공유하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야겠구나. 다양한 개척자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다들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된 겁니다. 포틀랜드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업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갈등도 많았고 그걸 이제 봉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고.